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아클라 이펙터 케이스 스마트 트랙입니다. 얘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XS2 사이즈입니다. 보통 페달보드는 이제 이 크기대로만 나와서 뭐 이 크기로만 해야 되는데, 얘는요, 솔직히 별도의 그런 또 이 보드 판 자체를 구입을 하면요, 추가적으로 변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위에 얹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 페달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가방하고 이 킷하고 다 세트인데요.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판이 무게가 약간 조금 무게는 나가지만 이게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뒤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이렇게 높게 기울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밑에 다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울기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 가장 큰 특이점은요, 벨크로를 사용하던 기존의 페달보드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요, 뭐라 해야 되지? 페스트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페스트너는 뭐냐면요, 벨크로는 이펙터에 부착하고 하면 이펙터에 기스도 나고 스티커도 붙고 해서 굉장히 외관에 큰 문제를 주잖아요. 얘는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이펙터를 딱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얘를 껴서 이펙터 모함대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버티컬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벨크로는 띄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여기 스티커 붙여 있으니까 이미 이펙터에 손상이 간 거예요. 근데 벨크로가 없다 치고 이펙터를 놔두면 여기에 이렇게 이펙터 모양대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나사를 조이기만 하면, 딱 해서 나사를 조이기만 하면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되는, 그래서 여기 크기에 맞춰서 하고요. 밑에 쪽에도 그래서 같이 얘들 페스트너를 밑에 쪽 연결해서 사방에서 잡아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를 잡아주는 이쪽 판이요, 고무로 되어 있어서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이펙터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 세팅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페달보드의 위치, 이 페달들의 위치를 수시로 바꿀 수 있게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페달보드 확장도 가능해서요, 편리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서 만들어진 페달보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판은요, 지금 42cm랑 30cm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요, 22만 1000원 정도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방까지 함께 넉넉하게, 가방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넉넉하고, 네, 높이도 굉장히, 가방 높이도 나름 꽤 높은 편이라 가지고 이펙터의 크기나 부피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앞에도 주머니도 달렸고요. 페달보드와 가방 그리고 페스트너까지 전부 다 세트인 페달보드 세트 이펙터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